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가 워낙 우리나라 정치는 일들이 많은데 네. 요새만큼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 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정치권 인사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참 머리도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참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의 일부분 중요한 분 모시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정책위를 이끌고 계신 김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의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요새 뭐 일들이 많아가지고 바쁘시겠어요? 지금 말씀 조금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일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아유 저 제가 봐도 일단은 지금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문제로 여러 가지로 예. 적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 해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문제 해결 문제는 계속 좀 굴러갈까요? 시작이죠. 해결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뭐 검찰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들어와서 뭐 수사 받겠다 언제든 출두하겠다 한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이 탈당 관련해서 지금 송 전 대표 탈당 관련해서요. 뭐 민영배 의원이나. 또 윤미향 의원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냐면 뭐 꼼수 탈당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비교하기도 뭐 애매하고 그냥 어쨌든 송 대표 것만 놓고 본다면은 송 대표가 전에도 이제 뭔가 어떤 의혹이 생긴 거나 이럴 때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와라. 그 부동산 의혹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요. 있었죠. 예. 뭐 그 케이스를 그대로 일단은 적용한 거니까요. 네. 그 지금 뭐 이 일각에서는 당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당에서 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어떤 그 조치 뭐 탈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당은 지금 조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거 자체 조사하면 셀프 조사다고 막 때리더라고요. 아 이게 어차피 해도 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게 어떻게 돼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한계적인 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탈당 조치나 뭐 이런 거를 조사 결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에 이 탈당 권유를 받거나 이런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그냥 너무 과대하게 갖다 붙이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 케이스는 당에서 이미 정치 탄압 미국 기획 수사라고 정리가 돼버린 거고 검찰이 뭐 뾰족한 증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여기다 붙이는 건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대의원제 폐지도 일부에서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장님께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선될 것이다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옛날에 비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의원보다는 일반 당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자 하는 거는 뭐 이미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폐지? 그건 아직 조금 뭐 이르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게 또 대의원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차라리 말해요. 여론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이면 그 사실 국민의힘은 그거 없앴잖아요. 없애가지고 이 지금 거의 실언 당번제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예? 국민의힘이 원래는 저 여론 말고 당원 중심으로 한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그거 없애고 또 뭐 당원 100%. 당원으로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다르긴 하지만
당원이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국민 여론은 없애야 되는 거냐. 이래서 늘 결국은 하다 보면 그렇죠. 5대5로 우리가 네. 수렴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그 선에서 적당히 이렇게 조화되는 것이 맞고 다만 과거에 비해서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이 비중은 좀 적어지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는 대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뭐 30% 이상 여론을 반영 비율을 하면 어 뭐 이 아직 의혹 단계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은 사태나 민주당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여간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예,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또 이제 86 운동권의 또 대표 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386, 586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태론도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과거부터 나왔던 거고요. 네. 어차피 86들 중에 대표 선수들 중에 이렇게 용태가 시작된 거고 자연스럽게 그건 진행되면 된다고 봅니다. 아, 김 의장님도 저 586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인데 뭐 자연스럽게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86이 갖고 있는 상징성,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의미 이러한 것들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에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는 뭐 18년 만에 돌아와서 이번에 새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도 나가라 뭐 이러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과거부터 이렇게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또 실력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586보다 더 연배가 있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우상호 이렇게 이미 이제 다음에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흐름들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좀 나가는 분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586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를 여러 가지 전체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무슨 586이라는 하나만 놓고 보면은 뭐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전체를 보지 못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 그럼 거기서는 586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이 있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도 있죠. 예.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예. 분도 있죠. 시대정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정신에 지금 586이 부합하거나 혹은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586이 잘 변신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이제 586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정치권 전체에 누구도 예. 시대정신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는 586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내가 시대정신에 맞춰서 변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국민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현재로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심 있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정치권에서. 네.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관심이 크게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지난번 한국갤럽 여론조사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4%포인트 빠졌어요. 지난주 대비.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빠지면 국민의힘이 반세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그 실언 릴레이 때문에 빠졌을 때 민주당이 또 반사익을 받으면 그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양당제의 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제3당 출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근데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지만은
과거에 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박찬종 전 의원님 벌써 10년, 20년, 30년 전부터 그런 현상은 있잖아요. 예, 예. 주요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면 정하지 못한 그렇죠. 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소위 제3세력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가지는 잘 않더라고요. 보면은 왜냐하면 예. 제3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줄만한 대안 세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쪽 이쪽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 이쪽보다 다른 어떤 대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마음이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 저 사람들이 대안이고 저 사람들에게 정치와 정권을 맡길만 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부상하면 관심이 가겠지만 예. 현재까지는 이제 선거 때를 앞두고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현재까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해 본 케이스가 없기도 없죠. 하고 최근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이렇게 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잠깐 여쭤봤었는데 힘을 좀 보태실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누구요? 김종인 전. 그거야 그분 마음이지 뭐 제가 굳이 뭐 별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그래서 된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 하여간 뭐 요새 하도 신당 그러고 뭐 수도권 30석 금태섭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또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최소한을 얘기한 거라고 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고 참 그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 비명 간에 좀 이렇게 그 이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 전 사실 계파의 존재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정당 내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냅니까 정당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혹 때문에 이게 진폭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정당이라면은 있는 다양한 목소리 예.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파장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당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견이 예를 들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또 한번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 선거 참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근데 일각 보도에 따르면 친명과 범친명의 대결구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명 계통계는 없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쭤본 거 아니에요? 아니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선 경선 당시에 도왔던 후보가 있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예.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분과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뭐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가령 이재명 대표를 본격적으로 직접 처음부터 경선 때부터 뛰었던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어쨌든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둘러싼 문제가 원내대표 경선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기준과 구분선 자체가 막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워낙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이 잘 못하잖아요. 민주당도 많이 더 잘해야 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견제하고 정책을 잘 끌어가고 총선을 치르는데 누가 더 역량이 있는가 중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후보 간의 구분선 자체가 막 개파 구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대리전이다.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뭐 오역이다, 주어를 생략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녹취 그 원문을 기자가 직접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대로라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대통령이 이제 최대의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윤석열 리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상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그러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 수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워낙 번역이 뭐 그거 한 게 뭐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변명인데 뭐 글쎄 뭐 지난번에는 듣기 테스트를 해보자고 할 수라도 있었겠지만 이건 뭐 토플 테스트를 할 일도 아니고 너무 쉬운 단어와 쉬운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그 미국 언론이 그 아니 원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풀 텍스트하고 네. 이 녹음 그거를 네. 다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저도 어제 일단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제가 어제 영문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 양반은 확신이구나. 어떤 확신이야? 저는 해방 이후 최초로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친미 외교잖아요. 외교의 중심부도 그랬고 친일 친미 이런 게 있는데 친일 라인이 친미 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남은 김태효 차장에다가 네. 외교안보 연구원장 간 박철희 교수에다가 이분들이 다 낙하손해상 받은 분들이고 예. 대통령의 아버지가 1호 국비장학생이잖아요. 그 일본에 그렇죠. 관계죠. 그래서 일본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를 보는 매우 독특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비슷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통 보는 우리가 전통인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매우 독특한 친일 우위 외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는 내심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일본이 사과해야 되지? 이런 거죠. 본심이 드러났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좀 맞는 말이면 네.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서 유럽의 협력을 일궜잖아요. 근데 그 너무나 좀 그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무식하게도 그걸 싹 빼놓고 왜 독일은 유럽은 이렇게 협력했는데 우리도 협력해야지.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어찌됐든 미국 방문을 해서 이제 일정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한미 정상회담 가서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력이 조금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보도에 나왔지만 마이크론 빠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가 한국 기업이 수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나 현재까지는 부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1번 국익이 반도체고 2번 국익이 안보죠. 근데 안보는 확장 억제 정도 수준의 거는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대단한 것을 받아올 거라고는 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한 일종은 평등 대우, 평등 외교잖아요. 근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한테 반도체 요구는 했지만 자동차 보조금도 하나도 안 줬고 예.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정말 아메리칸 스타일, 정말 시장 원리 이런 거대로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밀리고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방어를 할지 일본이 예를 들어 일본 가서 반컵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조금 민주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컵 채운 건 없이 우리만 화이트리스트 풀고 최대의 야수꾼이 참배단을 만들어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들은 이 미국에서라도 조금 더 반도체도 방어를 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빠른 수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전세 사기 네. 피해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 안도 나오고 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원희룡 장관이 뭐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는 설에 남길 수 없다. 이건 선 넘는 거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거든요. 원 장관께서 하신 말이 일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왜 했나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이 경매 위에도 민주당이 먼저 얘기했고 우선 매수권도 먼저 요청했고 매입 임대도 요청했고 네. 그러면서 보증금에 대한 적정액 평가에 기초한 적정 보전도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 매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거 이제 매입 임대 하는 네. 거죠. 근데 사실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중에 세 개를 받은 거예요. 예. 매입인데도 안 됐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의 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전 그 보증금 채권 매수 부분도 민주당이 100%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정액을 평가해야 된다고 예. 얘기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들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안 된다 그랬다가 받았으면 그냥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잘 해나간다 이러면 되지 민주당 주장의 한 부분을 아주 약간 거의 준 왜곡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건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궁색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여야 어느 쪽에서 내놓은 한쪽에 꼭 100점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달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대안을 다 조합하는 일종의 팔러시 믹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세 가지가 우선 받아들여져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스가 많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봐서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예. 이제 그것 또한 적정 가액 평가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서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가령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관은 요거를 마치 민주당이 요거는 100만 다 해놔 아니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놓고 때렸는데 허공에 헛발질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일부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3법과 지금 있어서의 이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관련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뭐 관련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근본으로 해 가지고 뭐 그 전에 박근혜 정권까지도 갈 수 있고 MB 정권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따지자면 관련이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중개사에 대한 관리나 거래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정부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으로 1년 이상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수용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막 그렇게 남을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식이라면 좀 부질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또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너무 오래 모시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예.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아주 귀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얘기 좀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식의 판단을 내릴지 중요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